자, 외국인 지분율이 50%를 추구하는 상장 기업이 36개사로 1년 2개월 만에 4개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? 네,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50%가 넘는 종목은 지난 14일 기준 36개사인데요. 2015년 말 32개사보다 4개사가 늘었습니다. 이중 코스피 시장 상장사는 24개,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12개사입니다. 외국인 보유 시총은 어제까지 523조 8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. 어제는 외국인 시총 규모가 523조 86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같은 외국인의 한국 주식 사재기는 기업 실적 개선과 한국 증시의 저평가,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.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 50.72%, 포스코 55.07%, 신한금융지주 67.82%, KB금융지주 64.51%, KTNG 53.36% 등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%를 넘었습니다. SK하이닉스도 49.79%로 50%에 육박했습니다.